오늘은 제가 주로 이용하는 필방 세 군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캘리그라피 재료를 사는 곳이 주로 필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붓으로 하는 캘리그라피 있죠? 화선지에다 쓰는. 그런 것들은 주로 필방에서 많이 재료를 구입하는데 조금 어디서 어떤 재료를 사야 할지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필방에 대한 이야기, 캘리그라피의 재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아, 근데 여러분 필방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필방이라고 하면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서예 재료, 그러니까 붓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동양 예술과 관련된 거는 다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캘리그라피. 와 관련된 재료 당연히 판매하고요. 서예와 관련된 재료들, 그리고 우리 동양화 그림들, 뭐 수묵화, 사군자, 뭐 채색화, 미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된 재료들, 그리고 이제 수제 도장, 정박과 관련된 재료들이 판매하는 곳이 필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화방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화방 같은 경우도 이제 미술 도구를 판매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방에 가셔도 이제 약간 요새는 캘리 조구들도 많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화방에서 구매를 하니까 저는 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그런 재료들, 모든 재료를 내가 마음껏 이제 보기 위해서, 다양하게 보기 위해서는 필방을 가시는 게 맞아요. 화방에는 재료가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가지 아이템들만 좀 있는 편이거든요. 자, 필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사동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각 지역별로 조금씩 있는 편인데, 제가 필방에 가서 직접 구매하는 재료들도 있고요. 재료를 이제 많이 써봐서 안다 하는 것들은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필방 세 군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